진짜 외로움은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외로운 게 아닌 게 많습니다. 원래 외로움이 나한테 있는 게 먼저고요. 내 마음을 내가 타당하게 떳떳하게 보지 못하고 있어서 그럴수록 내 마음이랑 멀어지기 때문에 찾아오는 게 공허한 외로움이고. 안녕하세요. 정신과 전문의 정호열입니다. 멤버십 회원 라이브 상담관이 되었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은 복학하고 좋아했던 오빠가 있고 고백을 했었고 근데 거절을 당했고 근데 학교에서 계속 보는 사이고 어쨌든 보고 있고 행복했으면 바라는 바람이 있고 그래서 몰래 지켜보고 제가 상황, 생각, 감정, 행동 이렇게 나눠서 네 개로 써는 연습 그걸 올려서 같이 해보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드린 거를 잘 이제 따라서 쓰신 거고요. 여기서 상황은 이해가 되고 하지만 이 안에 생각도 있고 감정도 있고 행동도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같이 말씀을 드려볼게요. 고백을 했었어요, 본인이. 행동을 했었죠. 근데 그 고백에 대한 대답을 또 들은 것도 나의 행동이에요. 내 귀가한. 그리고 대답은 말로만 듣는 게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 현실이 힘들어서 그런지 여유가 없다라고 그런 식의 대답을 들은 이 귀만이 행동이 아니라 그 분위기 자체가 나의 내가 경험한 행동이 됩니다. 그 오빠의 표정. 또는 말투, 그 다음에 그 장소, 시간대, 날씨 이런 것들을 오감으로 다 경험하는 거가 행동에 속해요. 그리고 그런 경험을 할 때는 그런 오감의 경험과 관련된 또 감정이 있어요. 여기서는 그런 얘기는 이제 별로 안 하셨죠. 그게 있을 거예요. 내가 거절당했을 때그 순간의 감정들 그리고 생각들. 근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쓰신 생각은 내가 그래도 지금 학교 같으니까 볼 수는 있다. 그리고 한번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예전처럼 편하게 얘기는 못한다. 그래도 나는 오빠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다. 뭐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또 동시에 행동도 있어요. 그런 마음이 있지만 늘 뒤에서 한켠 몰래몰래 지켜보았다. 이것도 행동이죠. 이 행동 왜 했을까요? 이것도 감정이 있고 생각이 있는 거예요. 진심으로 행복했으면 좋겠으니까 몰래몰래 몰래 지켜보는 거, 이거는 조금은 말이 안 맞잖아요. 본인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지켜봤을까? 어떤 생각과 어떤 감정으로 지켜봤을까? 상황만 우선 지금 봤고요. 이 상황 안에도 많은 생각과 감정과 나의 행동들이 담겨 있다. 이 얘기를 제가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생각을 보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본인은 부담스럽다고 했던 말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짝사랑하는 그 오빠를 볼 때마다 내 마음은 진심이고 포기하기가 너무 쉽지가 않고 정말 마지막인 기회로 졸업하고 다시 용기 내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이거는 뭐 생각이죠. 내가 이러고 싶다. 그럴 거다. 계획일 수도 있고 바람일 수도 있고. 하지만 역시나 여기에도 감정이 있는 거죠. 그렇게 부담스럽다고 했던 말을 내가 전에 들었을 때의 감정이 있는 거예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감정이라는 거는 그냥 내 안에 있는 거지만 상황하고 상관이 많이 돼요. 그래서 그 부담스럽다는 그 오빠의 그 말을 내가 직접 들은 것과 다른 동기 오빠를 통해서 건너 들은 것과는 또 다르죠. 왜냐면 중간에 있는 그 사람도 내 마음을 알게 됐고 이 상황을 알게 됐으니까. 그리고 마음속에서는 불안해요. 퍼져나갈 것 같은 불안도 있고. 이 중간에 있는 동기 오빠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보통 이제 감정 얘기를 한번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같이 이제 다루고 다시 한번 보는 상황에서 보통은 생각이 더 나요. 그게 되게 또 중요합니다. 내가 미처 쓰지 못한 또는 내가 머리로는 알았지만 막연하게 그냥 넘어갔던 거, 제대로 인식 못했던 감정들을 좀 다시 또 잡아낼 수도 있는 기회들이 됩니다. 그래서 하는 건데, 이수민님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부담스럽다는 말을 들었을 땐 뭔가 정말 안 되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네,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이제 생각이죠. 정말 안 되는 걸까? 물음표. 근데 제가 이것도 이제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모든 의문은 의문이 아니에요. 생각보다 사람이, 물론 호기심도 많지만, 뭐 할까라는 그 물음은 진짜 궁금해서 하는 물음이 아닌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이면에 있는 내 생각이든 감정이든 헤아려 보려면은 그 물음표를 마침표로 바꾸는, 형사문으로 바꿔보는 게 도움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종종 드리는데, 똑같이 해보시면 돼요. 그때 이제 전화로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는 거고 그때 오빠가 이야기하기를 지금 내가 줄수 있는 게 정신적인 감정 교류는 하지 못할 것 같고 그런 몸적인 부분밖에 줄수 없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것마저
괜찮다고 했어요. 이것도 너무 너무 중요하죠. 감정일기에는 상황으로 쓰시진 않으셨지만 이런 디테일이 있는 거죠. 이거는 물론 상황이죠. 상황이기도 하고 나의 행동이기도 하죠. 근데 이거에 대한 또 나의 생각과 감정이 있는 거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전화로 사귀자고 한 건데 그 오빠가 내가 지금 너한테 줄 수 있는 거는 정신적인 그런 감정 교류는 안 될 것 같다. 정신적인 건 안 되고 몸적인 것밖에 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이제 들었을 때의 나의 생각과 감정이 있는 거고요. 그거에 대한 반응으로 그것도 괜찮다라고 이제 행동을 했죠. 말은 행동이에요. 근데 그 내가 한 행동에 대한 또 나의 생각과 감정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순간에도 있었을 테고 그 이후에 이제 다시 돌이킬 때 있을 테고. 그런데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귀지 못한 이유는 혹여나 내가 전남친과 성관계했던 부분이 내 몸에 안 좋은 영향이 있는지 판별이 안 되었던 상태라 그 오빠한테 영향이 갈까봐 지금까지 얘기했던 걸 어떤 일로 할까요? 라고 해서 마무리했던 기억이 나요.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고요.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이해가 되고 항상 생각과 감정은 2차원이 아니에요. 일직선이 아니라 입체적입니다. 3D, 4D. 그래서 간절하고 절박함이라는 그 감정도 있지만 간절하고 절박한 나의 마음에 대한 나의 감정 생각이 또 있는 거예요. 그 이후로 제가 모르겠어요.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좀 선물 공세도 하고 마음이 조급했는지 피한 듯 안 피할 듯 그런 행동은 계속 나도 모르게 하게 되고 이것도 역시 요 감정일기엔 없지만 그 이후에 본인이 한 행동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죠. 무의식적인 행동이겠죠. 반사적인. 하지만 이유가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급함으로 뭔가 이렇게 밀어붙이는 행동도 하고 반대로 피한 듯 안 피한 듯 이렇게 약간 회피하는 쪽도 하게 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럴 수 있어요. 많이들 그렇게 되고 그건 이제 행동적인 거고 그 이면에 감정이 있는 거고 생각이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이후에 내가 한 행동이나 대답이나 이런 반사적인 것들은 사실은 아니들 거기서 입을 키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없던 일로 할까요? 이런 거 이런 말을 했던 나 자신에 대한 후회에 입을 키기를 하는 경우도 많고요. 선물 공세를 한 나 자신에 대한 후회에 입을 키기를 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뭔가 행동에 대한 거를 많이들 자꾸 곱씹거든요. 근데 제가 강조드리지만 행동은 결과일 뿐이에요. 곱씹어봤자 도움이 하나도 안 되고 아무리 곱씹는다고 다음에 그 행동 안 하는 거 아니고 행동은 자동 반사적인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 행동을 일으킨 나의 순간순간의 감정과 생각을 집중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근데 이미 지나갔죠. 하지만 감정일기라는 거는 그거를 복기하는 거예요. 근데 괴롭죠. 당연히 지금 이수민님은 너무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혼자서 쓰는 것도 괴롭겠지만 제가 지금 아주 구체적으로 자꾸 이거를 얘기하고 물어보고 본인은 또 생각나니까 또 자꾸 얘기하고 하잖아요. 이거 되게 복잡한 지금 과정이고 괴로운 과정인데 근데 내 생각과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과정이 돼요. 그래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거 물론 항상 그렇듯이 여기는 온라인 공간이고 지나가는 사람도 볼 수도 있고 내 입장에서는 수위 조절이 필요한 게 있고요. 내가 감당할 수 있고 더 알고 싶으면은 계속 하시면 되고 너무 힘들고 불편하고 하기 싫으면 그 표현을 하시면 되고 하지만 우선은 또 계속 하신다는 가정하에 제가 여기서 알고 싶은 생각과 감정들 본인도 그거를 알면 좋을 것 같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전화로 고백하는 것은 나의 행동이지만 그리고 내 상황이 여의치 않다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그거에 대한 본인 생각과 감정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들이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역시 그 오빠의 대답 정신적인 감정 교류는 못할 것 같고 몸적인 부분밖에 줄 수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의 나의 생각과 감정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내가 괜찮다고 행동 말을 했었을 그거에 대한 나의 생각과 감정 순간적으로 없었던 걸로 할까요? 라고 얘기하는 그 동시에 들었던 감정 그런 얘기하고 나서 일어난 일에 대한 감정 이렇게 엄청 많은 건데 지금 또 잘 표현을 해주셨어요. 이게 사실 너무 곱씹다 보면서 생각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때에 대한 감정이 약간 뭐랄까 기억이 안 나는 건 아닌데 표현을 못 하겠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진솔한 표현입니다. 기억은 나는데 표현을 못 하겠는 거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단순히 뭐 단어 적절한 단어를 몰라서 표현이 안 되는 거는 아니고 내가 좀 막는 거가 되게 많아요. 저항이라고 하죠. 왜냐면 내가 그거를 다시 마음속으로 가져오는 거 올리는 거는 너무 괴로우니까 그걸 아니까 우선은 막는 거 그만큼 힘든 게 있는 거고 그래서 못하겠는데 억지로 짜낼 수도 없고 짜낼 필요도 없고요
요거를 조금 또 시간을 기다리거나 나중에 기회가 왔을 때 그때 또 떠오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감정. 한 공간에 있었던 것만으로도 너무 이 행복한 감정이 벅차오르면서도 나를 늘 봐주지 않는 모습에 감정이 울분을 토하듯이 한켠이 괴로운데 그래도 바라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좋은. 근데 내가 또 먼저 나서지는 못해서 적극적이지 못한 것 같아서 나는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다. 이게 이제 감정이고 생각이고 섞여 있는 거지만 또 여기에 어떤 상황들이 있는 거죠. 나를 늘 봐주지 않는 그 모습이라는 게 뭔지 나의 주관적인 경험이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감으로 느끼는 거. 뭘 내가 경험하면서 나를 늘 봐주지 않는다고 인식한 걸까? 그 사람의 표정일 수도 있고 말투일 수도 있고 어떤 상황에서 나한테 한 행동, 말일 수도 있고 본인이 뭘 봤는지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또이 감정 가운데 떠올려 보시면은 더 구체적인 내 감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마 지금 많은 것들이 떠오르실 텐데 이제 이수민님만 다루기가 조금 고민이 돼서 시간상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것 같고요. 지금 아마 더 떠오르시고 이런 것들 앞으로 계속 감정일구 쓰시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에 이제 본인이 얘기하신 거 제일 핵심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도 외로운 마음이 큰데 그때도 그 외로운 순간과 나를 마주하는 과정들이 계속될 것 같아서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들고 난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이거죠. 의지하겠다는 건 아닌데 그래도 같이 함께 나아갈 사람이면 좋겠어요. 그런 바램. 외롭고 누군가와 함께 하고 싶다. 연애라는 거는 제가 늘 말씀드리고 예전 연애 강의 같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외로움은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외로운 게 아닌 게 많습니다. 원래 외로움이 나한테 있는 게 먼저고요. 그 외로움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잘안 돼서가 아니라 나 자신과의 관계가 소원해서 내 마음을 내가 타당하게 떳떳하게 보지 못하고 있어서 내 감정과 다양한 감정 생각이 내 안에 드는 거를 내가 스스로 억누르고 억압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쳐내고 그럴수록 내 마음이랑 멀어지기 때문에 찾아오는 게 공허함 외로움이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이게 연애랑도 많이 이어져요. 근데 착각을 하죠. 내가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나 보다, 짝사랑하나 보다 또는 뭐 여러 가지. 아마 또 이제 그런 거를 대략은 느껴지더라도 또 쉽게 많이 이제 이거를 외면합니다. 아니야. 그 사람과 잘 되면 이건 다 해결되는 거야. 근데 이런 경험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무수히 반복돼요. 잘 돼도 연애 관계에서 또 반복되고. 그래서 이수민님이 참 쉽지 않은 진솔한 감정을 잘 써서 올려주셨고 그걸 함께 나누고 또 생각나는 생각, 감정, 경험들을 나눠주셨는데 본인이 뭔가 이상해서 이런 걸 느끼고 생각하는 게 절대 아니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 다른 분들도 여기서 공감하셨듯이 저도 역시 공감하고 하지만 결국에는 내가 괴로운 게 제일 어려운 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내 마음에 집중하고 이걸 좀 선순환시키는 방향으로 돌리려면은 핵심적인 거 내가 보고 싶지 않은 그 부분을 자꾸 이렇게 보셔야 돼요. 지니제이님이 이제 그 사람과의 이별이 힘든 게 아니라 이별 덕에 내 마음에 있던 위축된 공허함이 건드려졌다는 게 요새 많이 느껴져요. 이런 게 이제 연애를 통해서 많이 경험됩니다. 인간관계가 원인이 아니라 기폭제라는 말 제가 강의 때 많이 드리는 건데 연애도 똑같아요. 기폭제가 엄청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불꽃 튀고 거기서 상처도 엄청 받고 상처도 엄청 주는 거죠. 힘드시죠? 근데 힘드니까 그 이면에 있는 나의 진짜 힘듦을 발견하는 계기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